주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축복이
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오늘 나는 손정보 부장쌤이야. 말씀을 봉독할 테니 들어봐.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봐요. 로마요, 로마. 전도사님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알아보니까 저기 가면 바울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얼른 가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으세요. 전도사님이 먼저 바울 선생님 만나고 올게.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바울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대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므로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을 했대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는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바울은 죄수로 계속 붙잡혀 있어야만 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대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뿜뿜 했겠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래요.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바울은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또 죽을 위기도 겪었지만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대요. 전도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잡혀간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간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더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한 명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제일 기쁜 복음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 안디옥처럼 처음 가는 곳, 낯선 곳, 또 빌립보 감옥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기쁜 상황, 로마처럼 자신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에 대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잘했지만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어떡하니 그것들을 다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청년은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쓸쓸히 가버리고 말았대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해왔지만 어휴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마 바울은 이 청년보다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었었거든요.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아 바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자기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대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받은 사랑이 넘치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 기쁨이 넘쳐나서 로마에 가서 죽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나 기도하며 감사 또한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거침없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거침없었다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뭔 것 같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대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에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상남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바울이 자신의 한 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 상남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파동, 상남동, 이 창원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 뛰어노는 그곳에 주인공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와, 우리 친구들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뭐 이야기가 이런 게.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정리해서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귀 좀 끄 눈 번쩍번쩍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상담의 모든 친구들이 바울 선생님을 본받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사파동, 강남동, 창원, 한국,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함께 모여 예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뻐 뛰어노는 그곳에 주인공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안녕! 보조 어린이 강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1, 2가 잘 봤나요? 그러면 오늘 3가를 할 건데요. 3가 제목이 뭘까요? 말씀으로 렛츠고예요. 아, 네. 말씀으로 렛츠고인데요. 선생님하고 이 구호를 손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말씀으로 렛츠고.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말씀으로 렛츠고. 그럼 말씀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건데요. 선생님이 오늘 떠나기 전에 여기 책 안에 스마트 전도여행이라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스마트 전도여행을 해볼 건데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이 스마트 전도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한번 해보고요. 제일 좋았던 전도여행을 선생님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스마트 전도여행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오늘 여기 짠! 뭘 갖고 왔죠? 지구본요. 네, 지구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강금아 친구는 평소에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까요? 북아메리카나에 있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꼭 가고 싶었어요. 아,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영화를 봤는데 소론이 너무 이뻐서 거기에서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소론을 보고 다시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여유를 즐기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이 캐나다의 그 소론을 즐기면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여행을 꼭 해보시길 바라요. 네. 이렇게 우리 그마 친구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었을 건데요. 바울에게도 꼭 가고 싶었던 도시가 있었대요. 그 도시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기로 해요. 고 외치면서 큰 소리로 한번 떠나볼 거예요. 시작! 말씀으로 렛츠고! 자, 우리 공간책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를 한번 펼쳐볼게요. 네. 자, 펼쳐보니까 지구가요, 이렇게 앞면, 뒷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반으로 한번 접어보세요. 네, 또 반으로 접어서 자, 위에 칼집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있는데 그 칼집을 따라서 천천히 한번 뜯어볼까요? 네. 칼집을 뜯으면 선생님, 1학년 친구들은 혼자 뜯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부모님과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분하고 같이 뜯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성되었어요. 네, 짜잔! 이렇게 지구본 모양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 말씀으로 외치고 부분 자, 한번 펼쳐볼게요. 그러면 달달 말씀을 선생님하고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자,
자, 우리 다달 말씀 한번 읽어봤는데요. 금화 친구가 읽어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네. 그러면 금화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 친구 한번 네모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집에 있는 연필로 네모나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지도에서 가고 싶은 곳, 아까 금화 친구는 어디라고 했었죠? 캐나다 로키 산맥요. 네, 그러면 가고 싶은 위치에다가 여기 스티커를, 내가 가고 싶은 곳 스티커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뜯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붙였나요? 네. 자, 그럼 코스 1 말씀 전으로 가볼게요. 말씀 선생님이랑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이태가 나오는데요. 이태가 뭘까요? 이태? 잘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셋집? 셋집은 아니고요. 돈을 내고 빌려서 사는 집? 아, 그건 셋집은 맞아요. 셋집은 돈을 내고 빌려 사는 임대 네. 집을 말하는 거고요. 이태는요, 인연을 얘기해요.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해요? 2년 동안 셋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선생님하고요 중요한 낱말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중요한 낱말은 영접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만 크게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코스 2 출발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의 말씀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매우 싫어했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 궁에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자 바울이 위험해졌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무리에서 빼내서 군인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길고 험난한 하루가 지난 그날 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땡땡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네. 우리 금화 친구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스님 잘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로마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그러면 스티커를요 뜯어서 여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코스 3으로 가도록 할게요. 코스 3. 네. 코스 3은 무슨 존이에요? 강풍존이에요. 네, 강풍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온몸으로 읽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줄게요.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로마로 출발한 배가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났대요.
강풍이 불자 배는 좌우로 마구 움직였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땡땡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읽을 때 우리 그만 친구가 막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걸 표현해 줬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탄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 만약에 강풍을 만나면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렵고 네. 무서울 것 같죠.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스티커를요, 이 배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파란색 여기 까만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파란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모두 안전할 것이다. 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 안심이 됐을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강풍존을 지나서 코스 4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 4에서 하이파이브를 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을 읽을 때 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고 친구와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네. 바울이 말한 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그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죽지 않도록 불을 피워주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튀어나온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 사람은 곧 죽을 거야. 모두 이야기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바울의 손은 멀쩡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멜리드 성의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친절하게 대접했고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네, 자, 선생님이 손이 나온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하이파이브 하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멜리드 사람들이 바울하고 탄 사람들에게 아주 잘 대해줬잖아요. 네. 하트 스티커를요, 뜯어서 여기 바울에게도 붙여주고 멜리드 사람들에게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코스 몇 번으로 갈까요? 5번요. 자, 5번 코스로 갑니다. 자, 5번 코스는 로마존인데요. 로마존 성경 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줄 건데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오면 그마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새롭게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네. 힘든 여행이었지만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새롭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새롭게 를 듣고 믿은 사람은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된 사람은 또다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새롭게 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새롭게 를 전했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새롭게 는 널리 퍼져 세상을 바꾸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새롭게. 네,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이 있는데요. 바울이 한 말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네, 다 그었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만 친구 오늘 바울의 로마 여행 어땠어요? 선생님 너무 즐겁게 잘 들었어요. 아,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씩씩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요, 네. 브라질에 가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네. 여기에다가 고백해요에다가 나 방금 하는 적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강금하는 브라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 브라질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만 친구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기 스티커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네. 여기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붙였나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져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공과 다 했는데요. 그러면 이 책의 지도를요, 한번 저 바늘 한번 접어볼게요. 접어서. 여기 나머지 스티커 있죠? 네. 스티커 남은 걸요,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접은 걸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접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접은 부분을 스티커를 남은 부분을 윗부분에 붙여주고 부분에도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스티커를 다 붙이면 이렇게 세계 지도 지구본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돕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이 집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이제 3과 영상까지 다 마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바울의 전도 여행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 안녕.